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벌 ENB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제66회 2022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진행을 맡은 저는 방송인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 미스 코리아 신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 미스 코리아 신윤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권위 있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사회를 맡을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께서는 현재 웨이브 유튜브 미스 코리아 공식 채널 스마일 TV, TV 아시아, 위TV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 만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2022 미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와 SNS의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 브로셔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네. 오프닝 무대가 이렇게 화려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미스코리아 후보자분들 전체 군무하기 전에 드론쇼 보셨어요? 드론쇼. 봤습니다. 너무 멋있던데요. 이 드론쇼를요, 저희가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네. 동화컬처 빌리지 상공에서 시연되었다고 하는데요. 아, 현장에서 드론쇼 보았던 정말 본선 진출자들 모두에게 이 꿈과 희망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드론쇼도 정말 멋있었지만요. 게다가 이번 미스코리아에서는 본선 진출자분들이 직접 부른 음원 꿈을 꿔도 이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11월 8일에 발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또 색다르고 새로운 모습인 것 같고요. 미스코리아 본선 무대도 한번 싹 훑어보니까요. 아,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동화처럼 좀 몽환적이고 또 파릇파릇한 분위기가 제 취향을 저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서 있는 무대 뒤를 보면은 정말 파릇파릇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네. 그러고 보니까 또 마침 이번 대회 타이틀이 그린 힐링 모먼트예요. 이게 어떤 의미죠? 그린 힐링 모먼트, 가장 아름다운 치유가 시작된다는 뜻인데요. 이제 함께 즐겨주시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모두 이제 함께 아름다운 치유를 선사해드리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미스코리아 대회 정말 딱 맞는 슬로건인 것 같죠?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요. 우리 또 와주신 분들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되실 것 같으니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또 먼저 만나볼 특별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합숙 기간 미스코리아 본선 진출자들이 어떤 생활을 했을지 입소식부터 담은 미스코리아들의 순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보고 오겠습니다. 임할 거고요. 이 시간이 다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탈락이 있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합숙할 때가 생각이 많이 나고 뭔가 자신감 있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오히려 배울 점이 있는?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떨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심사위원분들이 조금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긴장도 되긴 했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나 그리고 현재에나 미래에나까지 저의 목표가 좀 더 확실해지는 느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꼭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영상 짧게 보기만 했는데도 진짜 저희가 했던 그 합숙 생활의 묘미와 그 절실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또 저희도 합숙을 했었었는데 확실히 합숙을 하게 되면 좀 서로에게 선한 자극을 주고받는 면이 있거든요. 네. 또 좀 좋은 작용이 후보자들에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늘의 참가자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가족분들 그리고 또 지인분들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VCR로 우리가 먼저 만나봤던 본선 진출자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judge me, I'll testify. Catch me on Insta, I'm verified. They want me quiet, I amplify. I'm on my way to the best image you've ever seen. You know that you bow to the queen. You lose all your senses and reason. I'll give you something to believe.일단 이번에 심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 66회 본선 진출자분들 네. 모두 다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란 말밖에 안 나오던 것 같고요. 맞아요. 보는 동안 속으로 계속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어찌나 아름답고 또 흥과 끼가 넘치는지 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지켜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축제처럼 즐기는 제66회 미스코리아 본선 진출자들이 준비한 특별한 무대가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본선 진출자분들이 세 개의 파트로 나뉘어서 각자의 끼를 발산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걸크러쉬를 가득 담은 댄스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하이틴 느낌이 가득 들어가 있는 뮤지컬 퍼포먼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멋진 워킹과 패션 센스를 볼 수 있는 브랜드 패션쇼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네. 우리 참가자분들이 정말 밤낮 할 것 없이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노력한 만큼 그 이상의 결과 나오길 바라겠고요. 이 걸크러쉬를 가득 담은 댄스 퍼포먼스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난이도가 좀 높은데 가서 연습을 하고 레슨을 해보니까 시원시원하고 동작들도 크고 이제 표정들도 다 너무 밝고 욕심이 많이 생겨서 좀 많이 추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갖고 있는 끼도 충만하고 에너지가 넘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 진짜 연습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론데? 가 아니라 최고야! 오늘 컨셉은 큐티, 아, 섹시, 아, 프리티! 어머, 다 있잖아! 자, 자, 내가 요즘 유행하는 댄스를 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1, 2, 3, 4, 5, 6, 7, 8. 너무 잘 어울려. 어때? 최고야. 야, 나도 너한테 배우고 싶어. 어머 얘들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러다 우리 댄스 파티 늦겠는데? 야, 뭐야 봐, 뭐야 봐, 뭐야 봐. 오늘이말로 우리의 매력을 뽐내리라! 완벽한 댄스 파티입니다! 아, 다들 파트너랑 같이 왔네. 왜 우린 없지? 난 왜 없는지 알겠다, 야. 설마, 나 때문에? 아니 농담이야 농담. 야 근데 오늘 진짜 죽이지 않냐? 야 나 벌써부터 신나. 얘들아 후! 자! 와우 우리가 댄스 파티 오다니. 아 머리에 좀 더 힘 줄 걸. 야 충분해. 괜찮아? 그래. 얘들아 네. 집어. 야야야야야야야야 나 믿어. 내가 갖다 볼게. 나 좀 밀어줘. 안녕. 어 안녕. 어 저기 혹시 괜찮으면 우리랑 같이 춤출래? 어 우리랑? 어 얘들아. 테스트를 했더니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출로 넘어갔습니다. 했더니 러블리하게 또 힙하게 연출을 또 잘해줘서 앞으로 무대가 기대됩니다. With that cream, baby, put it sweet on me, baby, shade it, we can.
노래가 뭐 상큼하고 발랄한 느낌을 줬다면 두 번째 스테이지는 미스코리아 이미지하고 조금 더 상반되는 힙한 느낌, 걸크러시한 느낌을 주도록 조금 연출을 해봤습니다. 약간 힙한 버전? 맞아. 캐주얼하게 막 노는 것 같이 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내가 기대되네요. 맞아요.
전소미, 송지효, 유나, 철. 아유, 몰라요. 모르겠어요. 멈췄어. 내가 멈췄어. 시작. 간장, 된장, 소금장, 고추장, 설장장. 뭐라고? 짜장, 짜장. 시작. 기러기, 비둘기, 비행기, 승객. 몰라요. 어떡해. 비행기, 공기, 수기, 환기, 에어프라이기. 와, 네. 아, 군것질 좋아하고 장난치는 모습 보니까 네. 본선 진출자들이 더욱더 매력적이고 귀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간미 넘치는 모습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는데요. 자,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다, 축제의 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미스코리아 본선 대회 하면 이제 시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와. 아, 1부의 꽃, 제66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특별상을 지금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시상 부문은요, 드림스타상입니다. 이 드림스타상은 어떤 상인가요? 저희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이 프리보트 어플을 통한 국민 투표와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진행된 라이브 커머스 미션 점수를 합산하여 네. 1위를 차지한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말 그대로 이 대중에게 보여진 부문에서 인기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투표 결과 최상위 1인에게는 탑10 진출 자격이 부여가 되고 상위 5인에게는 탑10 진출 가산점이 주어지는 혜택이 있어서 그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이 이 드림스타상을 수상할지 궁금합니다. 드림스타상 시상은 아뜰리에 뷰티 아카데미 유흥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바로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6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드림스타상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30번 이소정량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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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투표로 진행이 돼서 선정되는 상이기 때문에 정말 네. 뜻깊은 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응원의 힘을 발판 삼아 잠시 뒤 2부에서도 좋은 결과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시상할 부문은요, 갤러리 K 비너스 상입니다. 비너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네, 맞아요. 어떤 상이죠? 아, 밀로의 비너스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사랑과 미를 대표하는 조각상으로 이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형태를 본떠 만들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몸매와 나선형의 곡선을 자랑하는 비너스처럼 황금 비율을 가지신 분에게 드리는 상이라고 합니다. 와우. 이 수상자에게는 트로피가 수여되고요. K갤러리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네, 갤러리 K 비너스상 시상에는 갤러리 K 김정필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갤러리 K 비너스상, 이 비너스와 같은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제66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갤러리 K 비너스상 참가번호 2번 이승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형상을 본뜬 조각상인 비너스. 상의 이름부터 정말 영광스러운데요.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활짝 웃으면서 이 수상의 기쁨을 네. 만끽하고 네. 있습니다.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별상 시상 부문은 소담상인 동행상입니다. 시상 네. 부문이 조금 독특한데요. 어떤 상인가요? 소담상인 동행상. 그러니까 미스코리아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번 미스코리아 대회 조직본부가요 미스코리아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각기 다른 소상공인 제품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품을 응원하는 홍보 콘텐츠 제작을 우리 참가자들이 미션으로 수행하게 됐지요. 이 중 가장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한 미스코리아 참가자에게 감사와 또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수여하는 아주 뜻깊은 상이고요.
트로피와 함께 수상자에게는 소담상인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와, 네, 이번 부분도 정말 탐나는 부분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그럼 시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소담상인 동행상 시상은 오르시아 주얼리 한영진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66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소담상인 동행상 발표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20번 정윤수님 축하드립니다. 정윤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일보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전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죠. 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라는 사회적 공헌에 함께 뜻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이라 더 뜻깊은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시상 부문도 이어가 봐야 될 텐데요.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상입니다. 네. 네, 글로벌 인플루언서라 좀 어떤 상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글로벌 인플루언서 상은요, 이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을 뛰어넘어 해외 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재원에게 수여되는 상인데요. 수상자에게는 역시 트로피가 수여되고요. 미스코리아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많은 활동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세계적인 상이군요. 아, 정말 글로벌하죠. 네. 글로벌 인플루언서상 시상은 호아싱 그룹 도 디우타인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66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글로벌 인플루언서상 참가번호 27번 김지수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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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영화, 푸드, 문화까지 한국에 열광하고 주목하고 있는 전 세계인에게 미스코리아 글로벌 인플루언서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앞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수상이 아닐까 생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상 부문은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상입니다. 또 어떤 상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상인가요? 네. 네, 국가의 절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이제 새로운 인식을 기반으로 한 국민참여운동에 참여하고 이 Z세대인 여성들의 대명사인 미스코리아 역시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캠페인 홍보에 이바지하고자 선정되는 상입니다. 수상자에게는 역시 트로피가 수여되고요.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상 시상은요.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포럼 공동대표 최종호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별상인 만큼 긴장이 다들 되실 텐데요. 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제 66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상 참가번호 22번 김소윤님 축하드립니다. 김소윤님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는 한국일보 글로벌 ENB와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저출산 문제, 여성 인권과 젠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 매우 뜻깊은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벌써 1부가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쉬우시죠? 네, 아쉬움이 몰려오지만 아직도 2부가 저희에게는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부에는요, 본선 진출자들의 아름다운 드레스 워킹과 함께 왕관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1차 10인의 선발 그리고 대망의 진선미 수상이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다들 너무 떨리실 텐데요. 과연 오늘 왕관을 쓰게 될 후보자는 누가 될까요? 2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not gonna heal. Keep it on repeat. Justify the portion. Love it, this devotion. EMB가 주최 주관하는 제66회 미스코리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미스코리아 대회가 벌써 66회라는 게 새삼스럽게 놀라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미스코리아는요, 1957년 제1회를 시작으로 무려 66년째 이어오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그리고 모두가 사랑을 보내고 있는 역사 깊은 대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저희도 그렇지만 이 진선미의 여부를 떠나서 미스코리아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이 항상 느껴졌는데요. 네. 역시 자부심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통성도 그렇고 또 매번 업그레이드되는 이 참가자분들의 매력과 아름다움, 그리고 또 무대 분위기까지 우리 모두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본선 진출자분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네. 네, 자부심 있는 66회 미스코리아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2부의 첫 번째 순서는요, 드레스 워킹입니다. 사실 이 드레스를 입고 워킹을 네.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두 분은 2019년도 대회 때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저는 일단 이 걷기가 생각보다 길어서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워킹을 입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저도 또 긴장이 되다 보니까 예.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원체 연습을 많이 하니까 다리도 붓고 발도 붓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또 저는 궁금한 게 이 네. 드레스, 지금 두 분이 입은 드레스도 그렇고 네? 잠시 뒤에 우리 참가자분들의 드레스도 그렇고 이게 되게 예쁘거든요. 이거 직접 고르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게 참가자분들의 경우에는요, 뭐 네. 고를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저희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첨을 통해서 입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군요. 모든 드레스가 다 개성 있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네. 모두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드레스가 골라진다라는 거. 하지만 그 드레스를 본인에게 맞게 소화해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또 몫이겠죠. 자,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66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 진출자들의 드레스 워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드레스들이 좀 라이트한 느낌과 함께 우아한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참가자분들이 더욱 돋보였던 드레스쇼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맞아요. 네. 동화처럼 이 몽환적인 무대와 우아한 드레스가 어우러지니까 본선 진출자들의 매력이 더욱더 두드러졌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진선미 왕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순서인데요. 지금부터 본선 1차 상위 10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올해는 특별히 10인이 아니라 11명, 즉 11인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고 아주 체계적인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동점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동점자라고 하면 두 사람 다 네. 동일 순위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네, 그렇죠. 1차 합격자가 10사람이 아니라 11명, 11인으로 발표가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11인 첫 번째 주인공 참가 번호 24번 이가경 씨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발표될 때마다 다들 떨리실 것 같은데 네? 다음 두 번째 주인공 호명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9번 유시은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주인공도 발표해 보겠습니다. 참가 번호 18번 한솔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 참가 번호 30번 이소정 씨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벌써 11인 중에 다섯 번째 후보자를 발표한 맞습니다. 차례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참가 번호 11번 이유나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제 자리가 점점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요. 네. 여섯 번째 주인공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2번 이승현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다섯 분을 저희가 더 호명을 하면 되겠죠? 네. 일곱 번째 주인공 호명합니다. 참가 번호 5번 박경혜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벌써 여덟 번째 주인공이죠? 그렇습니다. 참가 번호 25번 박지호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아홉 번째 주인공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6번 장유영 씨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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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많은 가족분들께서도 응원을 해주고 기쁨의 박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진선미로 향하는 자리 두 자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열 번째 주인공입니다. 참가 번호 20번 정윤수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단 한 명. 단 한 명. 마지막으로 11인의 이름을 올릴 후보자는요. 참가 번호 23번 김고은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왕관에 한 발 더 다가선 11명의 후보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11인으로 선정된 우리 왕관에 가까워진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 MZ세대들의 관심 키워드들을 모아봤는데요. 이 키워드들은 최근 MZ세대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나 신조어들입니다. 네, 랜덤으로 배정되는 키워드에 해당되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는 순서인데요. 네, 혜지 씨, 혜지 씨는 좀 MZ세대들이 관심 있어하는 키워드 있나요? 저는 요즘 SNS. 아, SNS요. 네, 화두인 것 같죠? 태진 씨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벌써 저희를 떠나서 후보자분들에게 어디 가셨어요? 가까이 이미 가 계십니다. 아. 너무 빨리 나가 계신 거 아닌가요? 태진 씨? 네, 잠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본선 진출자들 중 상위 11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시험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MZ세대들의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여주시죠. 가심비, 헬시 플레저,
SNS 익숙한 단어들도 있고요. 알쏭달쏭한 단어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추첨을 통해서 키워드를 본인들이 직접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화면을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 편의상 제 옆에 계신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함 1차 합격자가 11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 동시에 같은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거죠? 네, 제가 뽑은 단어는 플렉스입니다. 플렉스, 이제 네. 두 분이 플렉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플렉스에 관한 어떤 질문일까요? 보겠습니다. 플렉스, 재력이나 귀중품 등을 과시하는 행위. 만일 땡땡땡은 플렉스해도 된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플렉스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만약에 플렉스를 할 수 있다면 여기 계신 관중분들의 마음을 한번 플렉스해보고 싶습니다. 박수 네. 주시죠. 좋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나는 이것은 플렉스해도 된다. 저는 약간 훈훈한 답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숙 기간 동안에 30일 동안 저희 강아지 반려견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이제 지금 이렇게 대회 준비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강아지가 떠오르면서 그 친구에게 선물해줄 수 있는 물건들을 플렉스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합숙 기간 동안 아무래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또 추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사람당 하나씩 추첨 그리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헬시 플레저입니다. 헬시 플레저. 헬시 플레저, 건강관리가 즐거워진다라는 의미죠. 자신만의 즐거운 건강관리 비법. 저의 헬시 플레저는 바로 다이어트 식품인데요. 요즘 다이어트 제품, 다이어트 라면, 다이어트 떡볶이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관리를 하려면 꾸준히 해야 하니까 맛있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만의 길티 플레저가 아니라 헬시 플레저로 그런 다이어트 제품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무대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곧 건강관리 비법이었다.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군요.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키워드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것을 뽑으셨을까요? 저는 가심비 뽑았습니다. 가심비 좋습니다. 요즘 뭐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질문 보겠습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본인 생각은? 네, 물론 가심비로 소비를 하게 되면 가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원했던 것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이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쓴 만큼 또 나의 어떤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 삶에 대한. 네, 맞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첨 이어가겠습니다. 직접 발표해 주시죠. 네, 저는 한 달 살이 나왔습니다. 한 달 살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화면 보겠습니다. 짧은 여행과는 달리 한 달 정도 그 지역에서 생활 하는 것을 뜻하죠. 한 달 살이에 대한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을 말해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평창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합숙을 하셨죠.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다 같이 동기들과 준비를 했었는데 물론 합숙 생활이 너무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평범하게 느껴졌던 저의 서울에서 생활하는 그런 일상들이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애틋함도 느낄 수 있고 네. 또 한 달 동안 지내면서 힐링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장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달 살이를 해본 적은 없지만 합숙을 통해서 간접 체험하다 보니 내가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소중함을 느꼈다. 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정리를 했죠? 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단어들이 몇 가지 남지 않았어요. 바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직접 읽어주시죠. 인플루언서 뽑았습니다. 좋습니다. 인플루언서. 바로 네. 질문을 보겠습니다.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 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란 질문인데요. 바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6만 팔로우로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영향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중들의 앞에 서는 만큼 자타공인 모범이 되고 행동 하나에도 조금 조심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스로가 모범이 돼야 된다. 그게 우선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또 다음 참가자 뽑아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즉흥적으로 답변을 한다는 게 쉽지가 네. 않습니다. 뭐죠? 남녀평등입니다. 남녀평등. 요즘 뜨거운 감자인 젠더 이슈. 남녀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은? 네.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독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화합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화합해야 된다. 라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분 남아있는 단어도 네 개입니다. 자, 바로 추첨함에서 뽑아주시죠. 세컨슈머입니다. 세컨슈머입니다. 바로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대안을 찾아 즐기는 소비자.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세컨슈머 관련한 소비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종이빨대나 이런 재활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환경적으로 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함께 캠페인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단어를 뽑으실지요? 세 개 남았습니다. 저 출산 뽑았습니다. 저출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스코리아라면 충분히 이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줄 알아야죠.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출산의 문제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에게 이렇게 짐을 짊어지게 너희들 왜 애 안 낳냐 이렇게 질문하는 어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이거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 제도적으로 좀 더 청년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보완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이 짐을 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남은 단어가 SNS와 바른생활 루틴인데요. 읽어주시죠. 저는 SNS 보겠습니다. SNS 좋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 없어요. 요즘 SNS 질문 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SNS의 올바른 역할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SNS의 올바른 역할은요, 사회적 소통망인 만큼 각자 멀리 있더라도 서로의 소식을 아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각자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SNS로 평소 보지 못했던 친구나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의 일상을 보면서 아,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눈으로 마주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맞습니다. 유일한 창구다 네. 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떤 단어인지는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추첨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바른 생활 루틴이입니다. 바른 생활 루틴이 보겠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의미죠. 본인이 꼭 지키는 생활 루틴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꼭 지키는 생활 루틴은 일어났을 때 물 두 잔을 먹는 습관인데요. 그렇게 되면 독소도 배출되고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침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 두 잔을 마시는 게 제 루틴입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네. 아, 좋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11분, 사실 이 상위 11분이기 때문에 기쁨도 잠시 어려운 관문을 지금 넘은 겁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11분의 노력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했던 가라 브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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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를 벗어던져 덤덤덤덤 Everyday 이 색빛 도시 I feel great Jump.
감사합니다. 후보자들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리는지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자신의 매력을 얼마나 자신감 있게 표현하느냐 저는 그거를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이미지가 또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도 침체돼 있고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그러한 좋은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많이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미스 코리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행동하는지 미스코리아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고 싶은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외면은 잘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심사의 노하우를 통해서 단기간에 아름다운 내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다양한 마인드하고 이 친구가 글로벌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징어 게임과 더불어 K-콘텐츠가 해외에서도 많이 유행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더 커져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부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세계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자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한국의 대표자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자신감, 열정, 에너지 이런 키워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66회 2022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대망의 왕관을 쓸 주인공들 진선미를 가리는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네. 우선 우리 유나 씨는 선발을 기다릴 당시에 어떤 신경이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기 서 있는 그 순간이 만감이 교차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함께 한 달간 고생한 동료들도 생각이 났고요. 맞아요. 또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도 생각이 나면서 우리 모든 참가자들이 눈시울을 붉힌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긴장되면서 떨리는 마음도 감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긴 하지만 이 진선미 여부 자체를 떠나서 여기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도 절대 네.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분들이 모두 미스코리아 진이 되기 위해 달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미스코리아시고요. 그 중에서 오늘 진선미를 가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두의 아낌없는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선미 각각 왕관을 쓰게 될 총 세 분에게는요 왕관, 트로피 그리고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세 분 모두 글로벌 EMB와의 전속 계약을 통해 다양한 활동의 기회도 주어지게 됩니다. 예,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또 이곳까지 오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고생하셨을 후보자분들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아주 특별한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바로 네. 지난 2021년도 미스코리아 분들 바로 이 자리에서 왕관을 받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1년간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오늘 이제 후배들에게 그 왕관을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년도 2021년도 미스코리아 영광의 얼굴들 무대 위에서 만나보시죠.
아름답네요. 네,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1년간 너무나도 많은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30명의 본선 진출자 중 상위 11인에 뽑힌 11명의 후보자, 그리고 이 11분 중에 과연 누가 제66회 미스코리아의 왕관을 쓰게 될까요? 아, 너무 떨리는데요. 얼른 또 더 떨리실 테니까 발표를 해봐야겠죠. 떨릴수록 우리는 떨려요. 빨리 가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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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미의 왕관을 쓰게 될 제66회 미스코리아 미. 네, 시상에는 파프리카 대표이사 박경훈님과 201 미스코리아 미 정도희님, 조민지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연 어떤 분이 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제66회 미스코리아 미 당선자, 그 주인공은요? 주인공은? 참가번호 23번 김고은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참가번호 23번 김고은. 이 행복한 느낌 그대로 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미의 사절단으로 좋은 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 왕관을 받는 순간이 네. 가장 설레는 그렇죠.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잊을 수 없거든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왕관을 물려받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제 1년간 또 미스코리아 미로서 많은 활동을 선배들의 뒤를 이어 해야 합니다. 참가번호 23번 김고은님. 활짝 웃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스코리아 미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네, 이번 시상 부문은요. 미스코리아 선입니다. 선. 시상에는 갤러리 K대표 김정필님과 2021년도 미스코리아 선 최민아수님, 김수진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올해 선으로 탄생할지 기대됩니다. 떨리네요. 네. 긴장되시죠, 다들? 제 66회 미스코리아 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9번 유시은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9번 유시은 양 축하드립니다. 네. 네, 참가번호 9번 유시은 씨가 66회 미스코리아 선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전년도 미스코리아 선으로부터 왕관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와, 정말 설레는 순간이죠. 네. 맞습니다. 조금은 또 얼떨떨한 표정이 다들 느껴져서 얼마나 긴장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었을지 와닿는 것 같아요. 저 왕관을 얻기 네. 위해 지난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렇죠. 어깨가 무거워진 거죠? 맞아요. 머리와 어깨가 네. 많이 그렇습니다.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아, 수상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네. 미스코리아로서 또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음에 네. 앞으로의 활동 저희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기념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뒤쪽에 있는 본선 진출자분들 많이 네. 떨리실 것 같아요. 이제 단 하나의 왕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66회 미스코리아 진이라는 영광은 과연 누가 갖게 될까요? 시상에는 주최사 글로벌 EMB의 장성혁 대표님과 2021년도 미스코리아 진 최서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시상. 네, 네. 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이 남은 아홉 분들 얼마나 또 긴장이 되실까요? 네, 저도 이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매번 볼 때마다 네. 왜 이렇게 진행자들이 뜸을 들이고 발표를 안 하나. 정작 응원하는 가족들 또 무대 네. 위에 서 있는 분들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왜 이렇게 뜸을 들이나 네. 이런 생각만 하면서 봐왔는데 이렇게 또 마이크를 잡게 되니까 또 미스코리아 진 발표의 묘미는 뜸들이기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네. 지나치게 뜸들이지 않고 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그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리네요. 긴장이 왜 제가 될까요? 아, 너무 떨려요. 제66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영예의 진!
이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게 될 영예 당선자는 누구일까요? 누군가요? 바로 발표합니다. 제66회 미스 코리아 진 참가번호 2번 이승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제 66회 미스 코리아 진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얼마나 축하드립니다. 영광스러울까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모습인데요. 네, 2021년도 전년도 미스 코리아 진 최서은님께서 왕관을 건네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왕관의 무게가 가장 크고 그렇죠. 또 무거운 만큼 또 정성을 다해 전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네. 이승현 양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 지금 이 눈물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정말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진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안게 돼서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축하해 주셔도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도 자리를 옮겨서 네.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저를 물씬 양면 도와주신 이모들, 가족들, 친구들, 저를 더 믿어주고 저보다 더 저를 지지해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더 배우려는 자세로 겸손하게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제66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그 기나긴 여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참가자 여러분들 모두가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이들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6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함께했던 저는 김태진이었고요. 저는 신혜지였고요. 저는 신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